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부가 준비한 정식 공모사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선 우수한 신작 공연 작품을 지원하는 공연예술창작 산실사업, 그리고 공연 작품의 레퍼토리화 또는 새로운 창작활동 등 다양한 공연활동 중인 공연예술단체를 3년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공연예술중장기 창작지원사업, 마지막으로 국내 대표적인 공연예술제를 지원하는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연예술창작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있죠. 공연예술 창작 산실 사업은 그동안 우리 공연예술에 큰 기여를 한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미 해외에서 유명세를 얻은 라이센스 공연이 아닌 순수 우리 창작 공연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텃밭이 돼준 사업이죠. 창작 실험활동 지원 사업은 직전 연도 공모 개시일을 고려하여 2022년도 4월 별도 공모를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은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 실험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공연예술 단체 및 예술가 개인이며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사업별 500만 원으로 정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본 공모 지원 사업은 이번 정시 공모로 추진되며 사업 대상은 연극 대본과 창작 뮤지컬 대본 및 음악을 창작할 수 있는 극작가와 작곡가 개인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연극 2억 원, 창작 뮤지컬 2억 원이며 연극은 극작가 개인에게 최대 3천만 원, 창작 뮤지컬은 극작가 및 작곡가에게 최대 5천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원되며 이에 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새로 신설된 사전 제작 활동 지원 사업은 이번 정시 공모로 추진이 되고요. 사업 대상은 공연 예술 단체 및 개인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7천만 원으로 연극 1억 5천만 원, 창작 뮤지컬 1억, 무용은 2억 2천만 원, 음악에는 2억, 전통 예술에는 2억이며 사업별 지원 규모는 장르별 포트폴리오 및 쇼케이스 유형에 따라 차등화되어 지원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제작 활동 지원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업은 2022년도 신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의의가 크겠죠? 창작 실험 활동 지원 사업이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다양한 실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2022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전 제작 활동 지원 사업은 개발된 창작 소재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공연을 제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억 7천만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생산되어지는 포트폴리오와 쇼케이스는요, 예술위원회의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사업과 지역문화재단 등이 추진하는 우수작품 제작 지원 사업 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신작 지원 사업은 이번 정시 공모로 추진되며 사업 대상은 연극, 창작 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창작 오페라 분야로 2022년 3월부터 5월 중 예술위가 제시하는 장소와 기준을 충족하여 낭독, 실연 등의 쇼케이스 심의 참여가 가능한 공연예술단체 및 개인입니다. 쇼케이스 지원 및 본 공연 지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39억 3,500만 원으로 장르 및 세부적인 지원 규모는 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데뷔 사업에 비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네. 준비된 우수한 공연 신작을 지원하는 올해의 신작 지원 사업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사업 방향을 통해 지원되며, 특이한 점은 음악 분야는 관현악 지원 중심에서 탈피하여 실험음악을 포함하는 소편성 기악 공연 등 다양한 음악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공연 예술 비평 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이번 정시 공모로 추진되며 사업 대상은 공연 예술 비평 활동 계획이 있는 비평 전문 매체 단체와 비평 연구 및 학술 행사 단체 그리고 개인 비평가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비평 전문 매체 지원은 디지털 매체 및 비월간 전문지 발간의 경우 최대 2천만 원, 월간 전문지 발간의 경우 최대 5천만 원이며 개인 비평 활동은 300만 원 포상금 정액 지원으로 정산을 하지는 않으나 비평 전문 매체 최소 3회 이상 비평문을 기고하셔야 하며 해당 비평문은 실적 보고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작년과 달리 개인 비평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신규로 개인 비평에 대한 지원이 포상금으로 300만 원 정액 지원되며 규모는 3천만 원입니다. 기존 비평 전문 매체 단체와 비평 연구 및 학술 행사 단체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은 아르코 최초 공연예술 전 장르를 포괄하는 단연간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첫 1기 단체를 선발하였고요. 2022년 2기를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 사업은 이번 정시공모로 추진되며 사업 대상은 2022년 신규 추가된 창작 뮤지컬을 포함해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5개 분야로 공연 레퍼토리 개발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창작 활동을 3년간 체계적인 프로젝트로 수행할 수 있는 공연예술단체 또는 법인입니다. 총 사업비는 2019년 대비 20억 증가된 70억 원이고요. 사업별 지원 규모는 연간 1억 원 또는 2억 원으로 정액 지원합니다. 다만 연도별 평가를 통해 매년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조정됩니다. 창작 뮤지컬 분야가 신규 지원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다원 예술 분야는 공연 예술 분야 중 가장 연관성이 높은 위 5개 분야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 지원 2기로 불리게 될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변화된 점은요,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사업에 선정된 단체와의 상호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2019년 선정되었던 1기 단체 연속 지원, 2기 신규 단체 선발, 2기 신규 단체 중 비수도권 소재 3가지 유형에 대해 각 유형별 신청 현황을 고려한 후 지원 규모를 배분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술위원회와 타기관 보조사업에 대해 중복 신청 가능한 사업과 조건은 사업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사업 지원 방법은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고요. 각종 필요한 서류와 증빙 자료를 꼭 확인해 주세요. 네, 저희는 곧바로 다음 영상에서 2022년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지원 사업과 별도 공모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